햄버거를 먹어보고 해당 회사와 햄버거 이름 맞추기. 제작진이 준비한 버거는 모두 3개. 과연 맛을 보고 회사와 버거 이름을 맞출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따따따라따 M사의 큰맵 버거. 조심하세요. 네. 더듬더듬 햄버거를 손에 들고 한입 크게 베어무는 주인공. 최대한 맛을 음미해보는데 과연 어떤 햄버거인지 알 수 있을까요? 여기 햄버거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가운데 이제 빵이 있는데 그 빵 때문에 더 포만감이 느껴지고 이 소스가 맥도날드의 그 특유의 그 레시피로 만든 소스인데 다른 데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있는 그런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M사의 맥이 맞습니다. 정답! 부연 설명까지 완벽합니다. 두 번째 햄버거는 따따리아 L사의 음메 불고기 버거. 조심스럽게 버거를 집어들고 신중하게 맛을 음미하는 주인공. 과연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까요? 이거는 L사의 한우불고기 버거입니다. 왜 한우불고기 버거라고 생각하셨어요? 한우불고기 버거의 특징은 스모크 소스를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데 그런 불맛이 나는 향이 이 햄버거의 특징입니다. 전문적인 분석까지 두 번째 햄버거도 정답! 세 번째 햄버거입니다. 네. 마지막 세 번째 햄버거는 B사의 치즈앙퍼 버거. 세 번째 햄버거는 베어물자마자 뭔가 알아차린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데요. 아무래도 이 햄버거의 특징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약간 불향을 더 고기에 입히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아 이거는 B사의 치즈퍼가 분명합니다. 세 번째 햄버거도 정답! 이 정도면 절대 미각 아닌가요? LG 헬로비전.